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또 요새, 예, 참, 여름이 그냥 다 갔어요. 순식간에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웠는데, 요 며칠 사이에 비가 오더니 되게 선선해졌습니다. 선선해질 때 사진 찍기 참 좋은 시절이 되었죠. 오늘 라이트를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라는 데를 통해서 라이트를 갈았어요. 이전에는 간이용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 고정용으로 작업실에서 갈았습니다. 그래서 라이트가 좀 상태가 좋고, 제 얼굴이 아주 번들번들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천인전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에는 백인전 했습니다. 100명의 작가를 모아서 아마추어 작가들이, 뭐, 저희도 마찬가지, 저도 같이 함께 전시를 하고, 작년에는 500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500명이 모여서 전시를 하고, 올해는 천인전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을 버려 들어와 보시면, 전시 신청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고, 약간의 참여비를 내시면, 액자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책도 저희가 만듭니다. 전시는 인사아트센터 1층과 지하에서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이게 의도가 뭐냐,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누군데 선물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작품을 누군가에게 연말에 선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 아, 이 작품 선물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작품들을 선물하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전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전시 참가 신청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김홍희의 착한 사진을 버려라. 누르시면 클릭하시면, 참가, 신청. 을할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고 설명 보시고 많은 분들이 참가해서 올해도 1000명이 함께 전시하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 전시 보면 여러분 1000명이 전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명이 함께 전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크리스마스 선물전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마음에 부담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작품을 누군가에게 선물한다. 내 친구에게 선물한다, 가족 친지에게 선물한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영혼 탈곡기 올라온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명승님, 여름. 아, 이거 이 사진 참 여름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나비 있죠? 사진을 잘 찍고 못 찍고 후보정을 잘했다 못했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름의 느낌. 이분은 여름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줬어요. 이번 여름의 느낌이 좀 나잖아요. 그죠? 그죠? 이 사진은 약간, 아, 화각을 쓰는데 좀 미숙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화각을 이렇게 삐딱이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듯하게 쓰셔야 되는데, 아마 본인이 보시기에는 반듯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보십시오. 대숲 사이로 보이는 장독대. 이거는 참 여름 느낌을 잘 찍으신 것 같아요. 무궁화도 있고요. 그죠? 아주 노을 지는 저녁도 있고. 꽃이 핀 아그리파상도 있고. 그죠? 이렇게 다시 나비로 돌아왔습니다. 기분 좋은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 많이 올리시면 사진 많이 듭니다. 얘기를 만드시잖아요. 여름. 옛날에 National Geographic인가, 라이프인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건기의 사진을 그때 유명 작가가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그죠? 그런 사진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주제를 정해서 여름이면 여름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보시는 게 훌륭한 사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박은선님, 재개발 이주에 모든 게 사라지고 있다. 재개발, 나를 잊지 마세요. 올리비아 로렌. 재개발하는 곳에 있는 문구다. 그죠? 나를 잊지 마세요. 재개발하는 곳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다. 꽃그림도 있고, 그죠? 아, 이런 것들 다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시라는 게 유기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낡고 하면 새롭게 또 단장을 해야 되죠. 국토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건강한 자본이 들어가서 건강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제 이게 저희들이 생각 아니겠습니까? 두 마리 정육식당입니까? 아이고, 돼지 두 마리. 아이고, 좋다. 이분도 이주 지역, 그죠? 재개발 이주 지역에 대해서 촬영을 하셨고요. 좀더 심도 있게 하시면 좋겠어요. 벌써 카메라가 반듯해요, 항상.
찍히는 사체의 벽면과 내가 찍는 카메라의 필름면, 메모리면이 항상 평행 상태에 있다. 그죠? 카메라를 숙이거나 들거나 하지 않았다. 뭐 그렇게 찍어도 돼요. 찍어도 되지만 심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약간씩 변화를 줘야 되죠. 수족관 한번 볼까요? 어느 날 나는 수족관 속에 자신을 발견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다. 인간 자체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자체가 일련의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생각의 프로그래밍. 관념의 고정관념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 자체를 수족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재밌다는 겁니다. 볼까요? 아, 이 재밌네요, 사진. 오, 사진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층 건물을 짓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과 개념 속에 갇혀 살고 있다. 이야, 이 사진 그로테스크하네요. 사진 좋습니다.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해놔야 되겠어요. 아니야. 바탕화면. 네. 이것도 분위기 있네요. 광안리인가요? 광안리 해운대인가요? 광안리인 것 같아요. 광안리. 아. 이분 사진 그로테스크하네요. 다이나믹한 맛이 있어요. 사진 좋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수족관으로 보고 있다. 이건 송도인 것 같다. 바다 시리즈네요. 송도. 테트라포트가 있고, 테트라포트 위로 사람들이 관광하는 관광 브릿지가 있고, 그 위로 뭡니까, 여러분? 이거 케이블카가 달리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아, 이 차창 보세요. 차창, 무슨 자동차 있고, 그 뒤로 낡은 건물. 이거 잘 찍으신다, 이 부분. 제임스 선생님. 느낌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뭘까요? 이야, 있어 보이네요. 아이고, 강아지 보세요. 아, 강아지, 이거 참 재밌네요. 아, 제임스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사진들을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다시? 재밌죠, 사실. 재밌어요. 고층 건물. 참, 그로테스크하네요. 그쵸? 광안리.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분 사진 참 좋네요. 느낌도 좋고. 제목이 참 좋아요. 수족관. 수족관이라는 게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레이니데이. 비 오는 날. 아, 이거 느낌 있네요, 사진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진을 잘 찍었다. 이건 이제 기능적으로 잘 찍었다.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기능적으로 잘 찍는 거는 어떤 상황, 상품 사진,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어요. 이런 걸 전달하는 데는 뭐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느끼고 있는 어떤 것들을 사진으로 표현해 보기잖아요. 그죠? 이명성님의 식구들. 깜찍하네요. 예, 이게 다 식구라고 생각하시는 분. 누룽지, 또 식구. 이분도 생각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죠? 김남호 선생님, 한번 볼까요? 이거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정든 동네를 떠나보내는 진심을 담아 작업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우정동, 진호, 기부, 또 삶에 터진 사람. 삶에서 사라진다니까요.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우정동이라는데, 울산에 있는 모양이에요. 아. 뉴 칼라 비슷하게 칼라가 좀 독특하네. 렌즈를 독특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영등에 새들이 흔적이 있고, 여기 이제 전기선대, 예, 선에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어떻게 새 모양도 있어요. 이 새를 그린 건지 그림자인지는 알수 없어요, 그죠? 보십시오. 뭔가 묶여 있는 것들. 인생 같아요. 이것도 느낌 좋네요. 이것도 느낌 좋네요. 아, 이 사진 좋네요. 이 사진 느낌 있네요. 아, 사진 같아요. 선수 사진 같아요. 그냥 사진이 아니고 선수 사진 같아요. 저명 작가가 찍은 사진 같아요. 1억의 금품을 조합장 당선인이 준다면, 뭐 이런 일들이 많죠. 볼보. 이것도 카메라가 주는, 아, 이쁜 느낌 있네요, 이 사진도. 혹시 느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니만 좋은 거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소믈리에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와인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죠? 그 중에서 와인의 기준을 정하고, 맛의 기준을 정하고, 그보다 상품, 그보다 하품, 이렇게 이제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도 뭐 수백만 장을 보면요.
일정한 자기 나름대로의 안목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 뭐 와인 한몇 잔, 한 몇백 마시고 온 사람하고 수십만 병을 맛을 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이제 그 사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 찍은 사진의 기준은 여러분이 본 10만 장 안에서의 잘 찍은 사진이고, 우리는 몇백만 장 안에서의 잘 찍은 사진이고, 그러니까 경우에 수가 좀 다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때는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요. 사진 좋네요. 확실히 사진 좋아요. 지난번도 본것 같은데. 사진 느낌 있어요. 느낌 있는 사진을 찍어라. 잘 찍은 사진은 아무 소용이 없다. 잘 찍은 사진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겠지만, 역시 선수는 그렇게, 그런 것보다는 느낌 있는 사진으로 승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남호 선생님까지만 보고 말까요? 예, 더 이상 사진 올리신 분이 없고, 예, 요즘 제가 조금 등하시는가 조금 덜 오시고 계시네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히, 예,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전, 천작전, 크리스마스 선물전입니다. 예.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을 누군가에게 한다 하시는 거니까 좋은 분들, 예, 친구분들 한테 주구로 생각하시고 내 작품을 선물로 주겠다. 그런 기분을 하시면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